언젠간 슈퍼개미. 아 이제 방송이 한 달 넘어가는데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댓글을 제가 못 달아드리는 이유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오해가 생기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읽기는 다 읽어요. 그러면서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런 코너를 좀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 사연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맨날 밑에다가 적을 테니까요. 주식 하시면서 사연들을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연에 대한 거를 읽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뭐 제 생각에 하는데 이거 은근 근데 위험한데 이거 누가 고민이나 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아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참 그렇죠. 참 가슴이 답답하네.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빠져버려. 공감 능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나는 안 갔지만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맘카페 같은데 아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야.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냐. 오히려 맘카페가 옳을 수도 있어.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모님이 이제 뭔가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뭐 와서 빨래도 안 해주고 막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 그럼 네가 하세요. 아 이거 너무 적한가? 아 빨래 힘드시면은 아줌마를 쓰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솔루션을 나는 제공할 텐데 사실은 그 사모님이 왜 그럴 수 없겠어. 여성들은 공감해주길 원하잖아. 아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그 남편 정말 나빠요 하면서 같이 이제 막 욕. 보통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남자친구 욕하잖아요. 그러면 대답 하나밖에 없어요. 헤어져 걔랑. 아니냐? 아니냐? 걔랑 헤어져. 거기서 남자 편 드는 친구 없어. 있어 이거 얘기해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런 코너를 이제 넣으려고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댓글도 하나하나 읽어봐요. 읽어봐서 좋은 글은 또 댓글 고정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좋은 댓글 있어서 제가 고정해드렸어요. 아 이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탑텐 선생님이 세무 상담한 거 세무연구원과의 상담편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아파트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매각하시는 게 나을 텐데 서울 복부인들이 올려놓은 집값인데 아무리 수요는 꾸준해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테고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에 접어들었는데 주식도 고점에 분할매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요거를 고정해드린 거는 진짜 악감정 이런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사실은 저도 팔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 저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이거를 팔고 주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부동산만 한다 그러면 안 팔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바닥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요 탑텐 선생님하고 의견이 갈린 거죠. 탑텐 선생님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바닥이다. 한 상반기쯤에서 바닥을 하고 다시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다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수도권 사실은 서울 얘기하면 편해요.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편해.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야기가 새질 않으니까 강남으로 찍으면 더 쉽고 제가 볼 때는 더 딱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면 왜냐면 이게 전국 얘기 다르고 여기 다르니까 우리가 갈리는 거야. 당연히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아. 갈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탑텐 선생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고정해드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좀 명쾌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0년도에 어떤 카페에 이제 매니저님하고 막 이제 좀 논쟁을 아니 건설적인 논쟁을 했어. 건설적인 그 논쟁 주제가 뭐냐면 그 매니저님은 강남 집값 PIR이 높아가지고 폭락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2010년도면 사실 집값이 아주 쌀 때죠. 저는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갈렸어. 근데 지금 나왔으면 답 나왔잖아. 아 그게 그분이 강남 집값 폭락론이 맞았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다 맞아. 아직까지는 이제 다 맞아. 이거 안티면 어떻게 생겼는데 아직까지 다 맞아. 이것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제 탑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뭐 개작가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는 뭐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 진짜 악감정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이야기야. 개작가세요. 근데 저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좋은데 뭐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안 맞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은 안 해. 왜냐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귀에서 피나.
계좌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뭐 할 수 있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없다고 했는데도 까 피 아니 이거 보는 거니까 눈에서 나야 눈에서 피. 그래서 재밌는 이 댓글도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댓글 안다 그 댓글 안다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오해가 안 생길 부분도 있는데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 또 좀 뭐랄까 좀 그렇잖아. 근데 다 여기 형님 누나들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형님 누나들이 이렇게 또 그래도 허접한 방송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 아 고마워. 뭐 나 이때가 사실 거의 악플도 없고 되게 아 우리나라에 좋은 분들이 많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다 의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쌍욕하고 가신 분은 없었는데 뭐 쌍욕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괜찮은 사연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제 보내는데 별 도움 아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보면서 사연인데 이제 막 좀 구구절절에 뭐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안 되셨나봐 깡통 나셨나봐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뭐 이런 막 그래 좀 되게 심각한 걸 그렇게 썼어 뭐 했어. 그리고 한 번 막 읽어주고 막 목숨이 옮겨간 아이 웃으면 안 되지 이거 뭐 그분이 심각하신 근데 저라면 저도 깡통 날 수 있단 말이야. 너 왜 여기서 빵 터졌지? 저도 이제 깡통이 날 수 있어요. 깡통이 나면 깡통이 났어. 그럼 나 그거 쓸 시간에 돈 벌러 가겠다. 그거 쓸 시간에 뭐 오토바이 타고 하면 그거 포기하지 않고 하면 주식은 그 전에 실패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면 다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크게 실패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봐 남들 하는 거 봐. 이거 투자도 뭐 형님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실패하시거나 이런 거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 좀 연세 있으신데 요즘 소위 젊은이들 극혐하는 거 있잖아. 꼰대 이런 거 있잖아. 꼰대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지. 그러면서 그런 형님들의 행동을 또 배워. 그런 거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 극혐이네. 나는 저러지 말. 나는 그걸 안 해, 진짜. 그걸 주식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안 되는 거 보면서 난 안 하고. 사실은 뭐, 사연 그런 거 올리시면은 아니 지금 하셔야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가족도 있고 하면 뭐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할 때가 있나요? 빨리 데리라 뛰어서 돈 벌어서 아 그래서 다 차곡차곡 모아서 하면 되니까 돼요 돼. 어떤 분이 또 댓글 하나 또 오늘 소개시켜 냈다. 그 댓글 달았어. 부모도 못 사서 집 못 살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집을 여럿이 많이 사면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저는 제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게 청년들한테 도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갈려요. 거기서. 이게 근원적인 거는 그런 거지. 다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살 적이 없으면 집을 안 만들어버린다니까. 차가 만드는데 1,000만 원 드는데 사람들이 돈이 5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를 안 만든다. 차가 없대. 차가 없어요. 근데 그 차가 돌아가고 집이 돌아가면서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부모한테 도움 못 받고 그 흙수저 젊은이 그게 나야. 그게 나예요. 그게 그 젊은이잖아 아직 뭐 청년이지. 그리고 부모 또 저 소년가장이 저 고등학교 또 갑판장사했어요. 그게 나야. 하여간 그런 내용을 이제 사연들을 재밌는 사연도 좋고 뭐 슬픈 사연도 보여주는데 이런 제가 제 스타일로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면 재밌는 사연 있으면 가끔씩 이제 또 소개해드리고 그럼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주시고 이제 월요일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방송도 제가 좀 장비 테스트도 좀 해가지고 좀 재밌게 찍을게요. 제가 친한 기자가 있어요. 경제 기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제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아직 방송하는 거 모르더라고. 앵커 같은 그러니까 제2의 손석희 사장 같은 인물이야. 좀 띄워줘야 돼. 저랑 친한데 내가 방송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야 내가 방송을 이러고 하려고 하는데 방송하면 어떻게 돼? 이게 방송하면 사람들 볼까? 그러니까 안 보죠. 안 보죠. 형 뭐 할 건데? 그러길래 아니 이거 뭐 주식 얘기도 좀 하고 뭐 부동산도 좀 하고 아 모르겠다 그냥 이것저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 형 그거 안 돼요. 그거 우리 방송사에서 그거 하려고 막 하고 해도 그거에다가 막 전문 인력 투입하고 그래도 1,000뷰도 안 나요. 1,000뷰도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우리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내가 사실은 이미 시작했어. 그러니까, 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냉철 TV야. 그래서 또 보더니, 야, 4,000명 가까이 되잖아. 그러더니, 이렇게 놀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됐지? 그래서 막 방송 보는데, 이거 어그로네, 어그로. 어그로로 이거 4,000뷰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근데 곧 방송국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제 방송도 좀 하고 하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공개했어요. 공개해서 앞으로 이제 야외 우리 게스트도 하고 셀카봉 그거 샀으니까 그거 하고 그렇게 이제 꾸려가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그로 꾸러 가야 되니까 들어가세요.